왜 4행시냐 3행시냐 골라요. 그냥 자기 할 만한 뜬금없이 그냥 시키는 거지. 골라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필승. 지민이 죄송해? 죄송합니다. 지민이는 이제 1회 1조성이죠. 지민이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얘기해보자. 아, 저희가 별명 썼어요. 박주혜민이라고. 주혜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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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됐어. 아니, 아니 근데 말도 안 돼. 그걸 하자. 주혜민. 근데 예찬이 되게 잘했어. 주혜민. 귀여웠어. 주혜민. 근데 말했잖아. 그 스태프분들이 약간 그 감정에 복받쳐서 아, 죄송합니다. 말을 못 이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약간 아니요. 끝처리 올려. 아니 근데 그 감정에 복받칠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아.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여가지고 복받칠 그런 건 아니었고. 아니 그럼 뭘 합시다 형님. 아 여기 잘 풀어줘야지. 그렇죠. 복받쳤던 거잖아. 그치? 실타를 지금 어땠죠? 그거 다 그 마음 안다. 저를 미팅했었잖아요. 아 그거 이제 데뷔하는. 나랑 정국이 안 잤는데 그치? 아니 졸진 않았어. 난 진짜 죽을 뻔. 난 10분 잤나? 졸려가지고 연설 시뮬레이션 했죠. 네, 그때 대본 리딩을 아 그때 저희... 진짜 거의 이러면서 아 그때 나도 자다가 와갖고 거의 아, 그 스톤 걸려가지고 그때 이렇게. 아, 리딩을 이제 계속해서 5번 6번 했나 우리? 아, 멘트 수정하고 뭐하고 뭘 장난 아니었어. 그래 진짜 이제 중간 아,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민이 형이 다음날 죄송합니다. 그러고 다음날 6시에 기상했죠. 6시에 기상해가지고 아니에요 4시에 기상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를 했지만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또 연습한 거예요. 아, 이 친구는 또 미리 연습을 또 했어요.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갑니다. 과유불급이라는 말 여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과유불급 왜 과유불급이죠? 방금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야. 했었지.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안 넘어갔지.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. 제가 이 그 부분만큼은 약간 어쨌든 안 보고 하고 싶어서 안보 예 네.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한테 듣고 받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. 그래서 딱 카메라를 보고 딱 내가 아니,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. 딱 그래요. 자 사진을 보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 잘 하고 있다 길을 잃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한 줄 하려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무슨 줄이었어요 저? 그냥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인가? 긴장해서 안 넘긴 거지. 그래서, 아니,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. 한 번 더 넘겼을 때 또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웃은 거예요. 그냥, 죄송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제가 이제 대본을 연습했던 초부터 끝까지 계속 다 했어요. 주마등 1초 만에 더 건강하게 살아. 그리고 땀이 뒷목이 야 건강하게 살아. 그 아니,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떨렸는지 정적 그 3, 4초가 한 20년 전에 느껴졌어요. 이게 뭐 이런 자리라서 더 긴장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팬분들도 안 만나고 이게 한 2년 가까이가 다 돼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,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. 심지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막 대통령 대통령, 사무총장, 의장님 뭐 아, 그런 분들이 그리고 있었으니까. 제가 백지가 됐을 때 사무총장님이랑 눈이 마주쳤었어요. 아 그럼 더 백지 되지. 아, 뭐 한가지가 어차피 못 알아 한국말 못 알아듣었어. 근데도 아니 근데 거기 그 발장 회장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. 자연스럽다. 왜냐면 너 멘트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계셨어. 아무것도 긴장이 안 아니 들됐어. 되게 좋게 해주셨어.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저 다리가 엄청 떨었어요. 저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지민이의 그 죄송합니다가 통역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. 내가 다 귀 끌고 있잖아. Sorry. 이게 나온 것도 되게 아 웃길 것 같다가 생각했는데 아 되게 궁금하다. Live healthier lives. I'm sorry, excuse me. 진짜 나 그게 나왔을까? Sorry. 됐어요? 네. 너무 나왔어요? 토크 됐대. Sorry라고. Sorry라고. 아무튼 너무 진짜 죄송했고 아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예요. 그래. 왜냐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대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치? 아니 솔직히 그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. 어차피 그걸 제일 열심히 한 친구예요. 그렇지. 네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. 네.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면 무조건 되거든요. 자 갑니다. 내 이름 위해 죄송합니다.